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그 촉구왕이라는 영화고요. 2014년 아, 개봉작입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여러모로 특징이 많은 영화인데 사실은 장편 독립 영화예요. 그러니까 독립 맞아요. 영화거든요. 상업 영화가 아닌데 근데 되게 많이 되게 알려졌네요. 흥행했어요. 네. 그리고 재밌어. 결정적으로 이 족구왕의 주연이었던 안재홍 안정 배우가 배우, 뭐, 지금은 지금의 뭐. 안재홍이 있기까지 그 시작을 알리는 어떤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안재홍 배우가 맡은 만섭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끌어가는 영화고요. 만섭이라는 학생,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만기 전역한, 갓 전역한, 전역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그 복학생이에요. 그래서 복학을 했는데 자기가 군대 간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던 족구장이 없어진 거예요. 학교에. 아, 학교에 근데 족구장이 학교에 족구장이 있는 것도 없어요, 신기해요. 점점 없어지는 그 추세인 것 학교가 같아요. 밀고 테니스장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족구를 너무 좋아하고 군대에서도 맨날 족구하고 족구 잘했던 아, 사람인데 족구 엄청하지. 족구 정말 잔인하게 군대에서 족구한. 그래서 안재욱 씨첫 장면이 군대에서 족구하는 맞아, 장면인데 맞아. 진짜 순도 100% 군인같이 했는데 정말 리얼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 전반에 그땀 냄새가 막 느껴질 듯한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이 만섭이라는 사람이 이 학생이 다시 족구장을 지어달라고 총장과의 대화 시간에 손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애들은 막 등록금 어디다 썼습니까?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족구장. 족구장 좀 다시 만들어 상상을 주세요. 뭐 해봐. 족구가야 뭐야? 족구 좋아하던 자기 친구랑 둘이 해서 막 서명받고 족구장 다시 만들어 달라고 서명받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캠퍼스에서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만섭이 교양 영어 수업에서 어떤 여자 학생한테 첫눈에 반해요. 이 여자는 퀸카예요. 쉽게 말해서 퀸카 아, 너무 그 올드한 학교에서. 어딩인가요? 네, 그렇긴 한데 들을 얼짱? 만하네요. 얼짱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학교 막 모델을 할 정도로 되게 예쁘고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안나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영어 시간에 그거 같이 발표하는 거 같은 팀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안나는 퀸카잖아요. 퀸카니까 퀸카랑 사귀어야 되잖아요. 이 학교에 퀸카가 있어요. 그게 안재홍이 아니야. 근데 그게 안 족구하잖아. 만섭이 족구. 아닌 거예요. 퀸카 족구왕은 퀸카가 될수 없어요. 다른 퀸카 따르는데 퀸카는 누가 될까요? 축구왕이 됩니다. 전직 아. 이제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내서 특례 입학을 해서 지금은 부상 때문에 축구를 못 하고 있는 이제 화려한 어떤 퀸카가 또 축구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퀸카랑 이렇게 썸을 타는 사이예요. 둘이 이제 되게 화려한 커플인 거죠. 그래서 약간 이 퀸카인 이 안나는 약간 이 퀸카의 마음을 뭔가 질투를 유발하고 싶어서 이 만섭이랑 같이 파트너를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퀸카는 질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섭이 퀸카한테 족구 시합을 제안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직 축구 국대 그리고 군대 족구왕. 이거는 야, 근데 족구랑 축구는 타이틀부터 다른 거 테크닉이 좀 같아. 다르잖아요. 놀랍게도 만섭이 이기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핸드폰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우연히 찍어서 그게 영상이 교내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족구가 멋있어. 잘하는 영상을 잘하면 뭐지? 그 보면. 세팍타쿠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느낌, 아니야, 공중 그런 느낌 나. 회전하는 막 그런 그런 느낌 느낌 나. 난다고요. 실제로 영화에서 연출되고 그 과정이 되게 퀸카랑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복학생이랑 둘이 갑자기 족구 시합을 했는데 멋지게 역전해서 이기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 사이 화제가 되고 그해 그 학교 체육대회에서 족구 시합에 신청자가 급증하는 거예요. 족구 인기가 확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막 교정에서 사람들 다 족구하고 있고 팩차기 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족구 팀을 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까 그 만섭하고 만섭 친구 둘만 있으면 족구를 못 하잖아요. 세 그치, 명이 세명 있어야 필요하니까 돼. 한명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뜬금없는 인물이 그렇지. 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누구? 그래서 그 총장과의 대화 시간에 족구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그두명 말고 제 3의 인물이 손을 드는데 누구냐면 그과 선배 누나가 있어요. 되게 근데 그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렇지. 그 병원에서 의사가 살좀 빼세요 권유를 해서 뭐든지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족구 하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다 무시를 해요. 족구 자체도 좀 인기가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자에다가 몸무게도 그쵸. 많이 나가는 운동을 못하게 운동을 생긴 잘할 것 같지 사람이 않은, 족구를 같이 팀을 한다고 하니까 이 팀은 누가 봐도 뭐 답이 없는 되겠냐? 이런 거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만섭의 그 실력을 발휘해서 그 학교 체육대회에서 재작년, 작년 우승팀들을 도장 깨기 하듯이 올라가서 멋있었어. 그 전에 우승팀들이 있어. 결승에서 최강팀을 만나는 거예요. 해병대 출신 팀들을 만나는데 또 여기 변수가 있죠. 해병대. 아까 퀸카. 아, 퀸카가, 또 해병대 이를 출신이야. 갈고 만섭을 서륙을 해야 되니까 그 팀에 합류를 해서 만나게 됩니다, 결승에서. 그래서 그 결승에서 만나면서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시합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퀸카와 갑자기 어떻게 그렇지. 되고 이렇게 학교 생활이 잘 풀리고 취업이 잘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 족구의 한 편의 족구 시합이 잘 마무리되는 게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근데 이 영화 자체도 되게 스포츠 영화가 주는 재미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작품을 공부란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 맞아. 해도 될 정도의 작품이다. 맞아. 이 영화 곳곳에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그 대학 생활의 모습들이 나와요. 적나라하게 이렇게 풍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학 생활 사실 이 만석 룸메이트 있어요. 기숙사 룸메이트 네. 형. 공무원 시험 장수생이에요. 그래서 맨날 공무원 시험 보라고.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족구 시합에서 히든 카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취업 중심의 어떤 캠퍼스의 삭막함 속에서 이 족구라는 하나의 요소가 이 분위기 자체를 그래, 활력소가 되는 반전시키는 게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였죠? 그 쓸모 없어 보이는 것에 몰두한 경험을 저희가 네. 나눴잖아요. 족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족구를 통해서 이 만섭이 뭘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족구라는 거는 그냥 재밌어서 그래. 해요라고 그쵸.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근데 그거에 정말 목숨 걸듯이 열심히 해서 승리와 패배를 맛보면서 이제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그 퀸카가 여자친구 사귀면 족구하지 말라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으면 족구하지 족구하지 말라고 되게 애정어린 조언을 해요. 여자들은 진심이야, 족구 땀 진심. 흘리고 족구하는 남자 싫어한다고. 근데 그때 이 만섭이 얘기를 해요. 남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사는 것도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좋아서 하는 거고. 이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런 영화는 보통 자기 팀은 이 이겨갈 때 상대 팀 되게 무섭고 뭔가 안 좋게 얘기하죠, 차갑고 뭔가. 되게 막 이를 갈면서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상대 팀도 우리 팀도 응원객도 다 너무 즐거워 보여요. 그 시합의 모든 과정에서. 족구 인생 걸지 않는 거야. 저는 이게 스포츠의 매력을 생각하는 게 제가 농구를 할 때도 좋았던 게막 시합 들어가면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도 뭐 당연히 뭐 반말 존댓말 이런 거 없고 들어가 나가 뭐 막아 뭐 이렇게 막 하고 싸우듯이 해요 거의. 그래. 근데 맞아 맞아. 딱 시합 끝나고 나면 애들이 다 해맑아져가지고 뭐 먹으러 갈까요 언니? 그러면 족발 먹을까? 막 이러면 그랬거든요. 그게 그 스포츠의 매력이랑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정말 목숨 걸고 싸운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승패와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나서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게 운동의 매력 같아요. 그 특별한 그 코트라는 공간, 시합이라는 맞아. 공간이 약간 비현실적인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면서 이제 삶의 그래. 활력을 되찾는 것 아니, 같기도 해요. 올림픽이 전쟁의 대리전이라는 그 그 분석도 있어. 아, 거의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그래. 국가대항전은 칼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운동으로 싸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실제로 막 올림픽이라는 게 오히려 평화의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정해진 규칙 안에서 그 사람 그 코트 위에서는 모두가 그 하나의 규칙 안에서 평등하게 같이 싸우면서 한편의 공연을 하듯이 그런 스포츠 시합을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영화였고 정말 땀내 나는 영화입니다. 진짜 그래서 코디로 보면 안 제가 되겠다. 농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여성으로서 이제 이런 스포츠 그룹 스포츠를 많이 못하게 된 지금 그때 그 대학 시절에 내가 짧게나마 그런 맛을 본게 엄청 즐거웠구나. 그래, 되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야. 소용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족구왕은 제가 많이 영업을 했거든요.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 소개도 하고 같이 본 적도 있고 다 좋아했던 영화라서 강추드리고요. 후회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저 걷기왕은 강추. 봤는데 족구왕은 걷기왕 봤어요? 왕뭐 왕이면은 다릅니다. 그 톤이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한번 봐야겠다. 족구왕은 근데 남편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업적인가요? 군대 갔다 오신 남편 분들 취향을 너무 아니 약간 뺏치는 거 아니야? 혹시 군대를 가봤거나 축구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아, 근데 분이면 진짜 족구 이제 댓글을 가기가 좋아할 듯. 힘들어. 요새 누가 족구 하나요? 족구해? 그 보통 이제 그런 뭐 소방서나 이런 데나 경찰서 이런 큰데 보면 아직 코트가 있는 데 아, 그래요? 있는데 저도 사실 족구 자체를 교회에서 어렸을 아, 저 유원지에서 봤어요. 때 유원지. 백수팀 보거나 옆에 이렇게 그 해놓는 다음엔 거. 군대예요 결국에는. 군대인데 그치. 그 학교에서 결국에 되게 많이 희귀한 하나. 경험이 희귀한 경험이 된 거지. 족구가 또 축구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달라요. 경기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즘 축구를 못해도 사람들은 안 족구 하지 잘할 수 않을까? 있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축구 국가대표가 지잖아요. 근데 이 재밌어. 족구왕 그이 스포츠와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하나 더 어떤 있는데 거야? 책이에요. 이 책은 엄청 따끈따끈하고 이번 달 신간인데 계집애 던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뭘 책은 던진다고요? 계집애를 던집니다. 근데 이 제목을 작가가 밝힌 그 어원이 있어요, 또. 그때 저번에 그 성교육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Like a Girl 캠페인이 있어요. 그게 아, Run 찾아, like a girl. 그게 광고 캠페인이었는데 사실은 그 구조가 이래요.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여자처럼 뛰어봐, 여자처럼 싸워봐, 여자처럼 던져봐 하면 되게
총총총총 이렇게 해요. 총총총총 뛰어가고 되게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충.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근데 되게 어린 아이들 있죠. 어린 아이들한테 소녀처럼 뛰어봐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뛰는 모습을 보여줘요. 너가 생각했을 때 소녀처럼 뛰는 건 뭐야?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뛰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처럼 이라는 것이 이제 자라면서 주입된 어떤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있죠. 소녀들도 스포츠와 이런 운동적인 능력들 다 있는데 인식 때문에 마치 소녀처럼 뛴다는 건 뭔가 육체적으로 소극적이고 그렇지. 작게 움직이는 거라는 편견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계집애처럼 던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계집애 던지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실제로 텀블벅에서 펀딩이 돼서 출간에 성공한 책이고 이 저자는 누구냐면 시인이에요. 허주영 시인, 여성 시인이고 이분이 실제로 아마추어 여자 농구를 6년째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 팀에 소속이 돼서 열심히 농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여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다 체육을 되게 좋아했고 거의 농구 선수가 될 뻔했을 정도로 스포츠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남자애들이랑 몸을 섞으면서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할때 돌아오던 질문들. 너는 여자애가 왜 이런 걸 해? 그치. 여자가 왜뭐 예를 들면 스포츠 브라에 대한 불편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왜 여자의 농구, 여성의 농구에는 이유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그치. 던져요. 진짜 왜 그랬거든요. 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농구를 한다고 할 때, 남자가 농구회 하면 아무 물음표가 안 붙는데, 내가 농구회 하면 정말? 이라고 했던 경험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읽고 싶어서 덕피디 통해서 구했어요, 책을. 그래서 이제 한번, 아직 읽지는 뭐야? 못했는데, 읽지 추천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이 소개, 소개, 있다. 신간 소개. 딱 저한테 마치 제가 텀블벅을 요새 일부러 안 들어간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크라우드 펀딩에 텀블벅을 끊었거든요? 근데 텀블벅을 아마 봤으면 펀딩을 했을 법한 그래요. 책이라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좀 농구, 여자 농구와 또 족구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같이 저와 읽어보시기를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읽어보신 분 후기 남겨주셔서 좋겠네요. 그래서 이 족구왕 영화와 함께 책까지 소개드렸어요. 네. 책플릭스.